하다 보면 한 번쯤 경험하셨을 텐데요. 차선이 잘안 보이는 데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습니다. 김민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. 비가 내리는 도로, 차로를 구분해야 할 차선이 좀처럼 보이지 않습니다. 도로를 자작하게 적실 양에 비해도 사라져버린 차선. 운전에 애를 먹습니다. 운전하다가 차선 잘안 보여가지고, 특히 밤이나 이럴 때는 더 심하고, 그래서 앞차 이제 후레쉬 보고 이렇게 따라가거나. 비가 갠 다음 날 차선을 측정했더니 밝기가 기준에 못 미칩니다. 우천형 유리 입자를 섞어 도색하면 쉽게 구분할 수 있지만 공사비 부담이 커지기 때문입니다. 올해는 한 건도 없다는 얘기예요? 예. 작년에는요? 작년에는 이게 있었어요. 근데 우천형 시험 따로 하니까 그것 때문에 안 거지, 이거. 부실 시공도 차선이 보이지 않는 원인입니다. 지난해 도색 작업을 한 지방도로 구간입니다. 차선의 밝기를 측정하니 재도색을 해야 하는 100밀리 칸델라보다 낮습니다. 시공한 지 1년도 안돼 재도색 수준으로까지 떨어진 부실 차선이 경기도가 관할하는 지방도로에만 4km, 서울 시내 도로 174km가량도 불량 도로를 쓰거나 부실 시공돼 지난해 겨우 복구됐습니다. 비만 오면 사라지는 차선. 도색 등 도로 유지 보수와 차선 성능 점검에 정부는 해마다 2조 원이 넘는 예산을 쓰고 있습니다. KBS 뉴스 김민아입니다.